안녕하세요, 여러분. 친절한 이지씨입니다. 오늘은 저의 에피소드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CS 강사가 되셨나요? 저의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CS 강사라는 직업을 처음부터 알고 있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승무원 하는 게 되게 꿈이었어요. 저의 하고 싶었던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승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문학과 막 도전도 많이 하고 승무원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 서류도 넣어보고 면접도 많이 보러 다니기도 했어요. 근데 자꾸 결과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낙심을 많이 했죠. 힘들고, 아, 정말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걸까? 물론 안 되는 이유는 많았습니다.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러던 나중에 학교에서 우연히 어떤 이제 자격증 공부할 수 있는 광고를 봤었는데 거기에 CS 뭐 전문 서비스 자격증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지? 승무원이면 CS 고객 만족인데 이거 내가 따서 나중에 승무원 준비할 때 하나의 스펙으로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러 갔습니다. 하루짜리 과정이었고요. 그 자격 과정을 교육해 주셨던 분이 선생님이 바로 CS 강사분이셨는데 그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뭔가 아나운서 같으면서도 그 강사 같으면서도 선생님 같으면서도 굉장히 멋있고 재밌게 이 말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다 기억에 남으면서 그분의 모습조차도 너무 광인하고 멋있었어요, 저한테. 그때 승무원을 준비하던 그 20살 때쯤 처음으로 CS 강사라는 직업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참 승무원을 준비하고 계속 떨어지기도 하면서 그런 자신감이 떨어질 때쯤 이 직업을 알게 되고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그러면 저분 같이 CS 강사라는 거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국비 지원으로 정부에서 어느 정도 환급을 많이 해주는 그런 취업 성공 패키지 같은 걸 통해서 무료로 강남역에서 하는 CS 강사 양성 과정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려고 거의 평일 매일 거의 한 30일 넘게 매일매일 출근하듯이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출석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CS 강사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CS 강사가 될 수 있고 강사가 되면 뭘 해야 되고 강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부터 정말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배우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CS 강사라는 자격증을 처음 이제 취득을 했고 그리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취업을 시작을 했어요. 취업을 준비를 한 거죠. 몇 군데 이제 CS 강사를 뽑는 채용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 넣었었는데 CS 강사는 보통 이제 강의를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경력직을 많이 뽑아요. 강의를 어디선가는 했었어야지 우리 회사 와서도 강의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운이 좋게도 제가 어떤 한 중소기업, 아웃소싱 기업에서 신입 강사를 뽑는 거였어요. 경력이 없어도 무관하다. 다만 CS 자격증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그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딱 그 조건이었잖아요. 대신 면접 때 시범 강의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 2년 반 정도 다녔습니다. 그 회사를 다니면서 사내 CS 강사로 일을 한 거죠. 전국에 있는 아웃소싱 그 현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CS 교육부터 커뮤니케이션, 뭐 리더십 교육, 법정 의무 교육 정말 다양하게 강의란 강의는 다 하는 일을 했었어요. 정말 많은 걸 했어요. 가릴 거 없이 교육 관련, 인사교육팀의 사원이자 강사였기 때문에 관련된 교육 관련 일, 교육을 기획하고 본사 교육부터 체계 만드는 거, 프로세스 교육을 실제로 하는 강의 이런 것들 다 하는 정말 다양한 일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 반이 지나서 그러면 이번에는 난 좀 대기업을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지원을 하게 된 게 현대자동차였고요. 현대자동차에서 2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현대차에서는 국내 영업본부 CS 기획팀이었어요. 국내 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국내에서 일하시는 서비스 센터 또는 신입사원 또 연구원으로서 일하시는 연구
직에 계시는 모든 대상으로 교육을 했었는데 주교육은 서비스 교육이었어요. 자동차를 판매하시고 자동차를 이제 AS 하시는 모든 분들도 이제는 수리만 하고 판매만 잘하는 것이 아닌 거기서 고객을 응대할 때 필요한 서비스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CS 교육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회사였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고요. 또 교육이 정말 많았어요. 거의 많으면 일주일에 네 번 이상은 출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국에 있는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만나면서 2년 정도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를 들어가야 되나 또는 말아야 되나 이 이제 단계에 섰습니다. 사실 제가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다시 한 번 더 회사를 경험하고 나서 프리랜서를 해야겠다 또는 회사를 차려야겠다 이 생각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제가 잠깐 이렇게 쉬면서 있는 찰나에 프리랜서 같은 유형으로 사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컨설팅 회사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계약 기간 동안 딱 계약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하나의 그 사람 직원으로서 일을 하는 개념이었어요. 그 회사에 소속이긴 했지만 제가 일하는 방식은 그 회사에 가서 또는 출장지에 가서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의 임무를 다하는 것. 그때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가 수입차에 있는 자동차 회사에서 전시장에 투입되는 새롭게 투입된 직군들을 대상으로 코칭을 하는 업무였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대형 프로젝트였는데 저는 이제 코리아의 담당자로서 전국에 있는 전시장에 투입되는 직군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투입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제 고객들을 응대해야 되는지 등 다양한 것들을 코칭했던 경험을 한 6개월에서 한 7, 8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국산차를 경험을 해보고 국산차의 이런 교육 기획이라던가 프로세스, 교육 강의 스타일을 익숙했다면 수입차를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달랐고 그게 너무 재밌었고 또 자동차 시장에서의 필요한 이 인재들, 인력들을 어떻게 또 양성을 하는지 수입차는 또 이렇게 하는구나 국산차는 또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부분이 좀 다르고 또 이렇게 하면 또 되게 좋겠구나 라는 거를 정말 많이 배웠던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 계기를 시작으로 프로젝트를 저는 이제 계약 기간 잘 마무리하고 나와서는 이제는 프리랜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프리랜서지만 개인 사업자를 내고 제 회사 이름을 이제 차려서 개인 사업자로 활동을 하면서 강의를 개인적으로 시작을 한 게 어느덧 2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프리랜서라고 할게요. 프리랜서의 삶이 사실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 겁이 좀 났거든요. 프리랜서 말 그대로 프리한 거잖아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어디에 계약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일을 하는 건데 사실 되게 멋있어 보이고 부럽다라는 이렇게 많은 시점을 많이 하시겠지만 진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그 마음과 또 다르게 또 다른 마음도 있을 거예요. 걱정되고 불안정한 미래, 불안정한 이런 뭐랄까요 복지, 급여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좀 초반에는 좀 불안했어요. 저도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손가락을 빨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불안했었는데 욕심부리지 않고 처음엔 욕심 되게 컸죠. 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만큼 벌어야지.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꿈은 창대했고요. 실제로 일을 하다 보니까 목표는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지만 그래도 이 작은 목표를 하나씩 하나씩 이루면서 지금 거의 2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프리랜서의 삶에 만족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걱정되고 프리랜서의 삶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는 보장되어 있지 않은 미래. 그러니까 보장되어 있지 않은 미래가 사실은 그거예요. 정년이 없어요. 프리랜서는 정년은 제가 만드는 거거든요. 누가 너 60세까지 일하면 나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회사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제가 일하고 싶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일을 누가 주지 않나요? 회사는 예진 씨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이렇게 해서 만드세요 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냥 정해진 날짜에 월급이 딱 하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프리랜서는 아니에요. 이거 해 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스스로 제가 영업을 해야 되고요, 홍보도 해야 되고요, 마케팅도 해야 되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가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일을 만드는 것도 저고요,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저고요, 일을 마무리하고 사후 처리해야 되는 것도 저라는 거예요. 프리랜서의 삶이 장단점은 있지만 지금 당장 제 생각으로는 사내에서 다시 강사로 들어와야겠다는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프리랜서가 좀 어려운 게, 나 열심히 할 거야 이번 달은 한다고 가만히 있다고 절대 일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제가 직접 뛰어야 돼요. 발로 뛰어야 되고, 제가 직접 제안서를 보내거나 이렇게 담당자들과 연락을 해야 될 거다, 여러 가지로 제가 해야 될 것들은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프리랜서의 삶이 지금 만족스럽기 때문에 다시 사내 강사로 돌아가겠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입에 대한 보장, 결과물, 혼자서 10가지의 일을 해서 결과를 열을 냈다면, 아, 나 혼자서 5가지의 일을 하고 결과를 열을 만들 수 있는, 또는 혼자서 10가지의 일을 동일하게 하지만 결과는 20가지 이상을 만들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장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저도 스스로 많이 해보고 또 조언도 많이 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지, 제가 하는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많이 공유를 하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최대한 많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 안녕.